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자, 마곡동 출배달입니다. 네. 아, 익숙한 분이 있죠? 병진이 형. 나가 뒤지기 싫으면.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태식을 모셨습니다. 어이, 오태식이. 오, 오태식이. 진짜 어울린다. 몰라. 앞에 있는 손변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거 먼팅 하도 많아서 재채기를 한 20번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해바라기 치킨에 정확하게 맞는 옷인데요? 거기 이제 창무라고 있죠, 한정수 씨. 그렇죠. 거기서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준비성이 좀 괜찮죠? 예, 제가 양아 느낌 나는 옷으로 준비해달라고 그랬는데 조코비님 정말 진짜 양아치 그 자체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오태식 해바라기 치킨이라는 거를 제가 잘 몰랐어요. 모르다가 일이 지금 녹음 때문에 어디를 갔다 홍대 쪽으로 오는데 해바라기 영화가 틀어져 있는 치킨집이 있는 거예요. 봤는데 병진이 형이 있어. 진짜 이분이 광고 모델이야. 아, 이분이 사장님이 아니에요? 광고 모델. 아, 모델이구나. 정성 모델이에요. 아, 정성 모델. 지대한님. 네. 여기 그게 있다면서요. 여기 배달해서 그 어떤 그 메시지를 남기면 또 이렇게 띵동 배달 와. 그럼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의 씹새끼야. 그렇게 그걸 이제 요청사 주문 요청사에게 아, 얘기하면 해준다고. 아, 정말로? 네. 이게 보니까 적지 않아요. 매장이 전국에 소변이 개방 터졌는데 나다의 씹새끼야. 나다의 씹새끼야. 그거야. 배달한데. 우리 수호형집 한번 가자. 그래.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손변님이 배달 시킨 다음에 갑자기 또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다의 씹새끼야. 그러면 제가 형수님 제가 형님을 잠깐 뵀거든요. 네, 형수님 예. 스타일상 경기 일으킵니다. 우리 남편이 밖에서 무슨 잘못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니까 메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태식 해바라기 치킨이 후라이드고요. 그 다음에 조판수 양념치킨이 일반 양념이고요. 해바라기 아줌마 치킨은 소면이 뭘 것 같아요? 해바라기 아줌마 치킨. 반반. 병진이 형 치킨이 간장치킨. 그 다음에 오라클. 오라클이 이제 극중 나이트클럽입니다. 오라클 치킨이 핫치킨. 레드핫치킨. 아, 그리고, 매운 건가? 네. 희주. 희주가 이제 벽돌을 맞잖아. 허이제 씨. 네네. 희주 시즈닝 치킨이 이제 프링클 스타일. 그리고 창모. 거기서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노래를 부르고 울고 지랄이야? 그런 창모 약간. 창모가 매콤 갈비. 이런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태식 후라이드. 그 다음에 병진이 형 간장. 조판수 양념, 그 다음에 오라클 핫, 요건 순살.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해바라기 보셨죠? 봤죠? 보셨죠? 네. 저는 중간중간 봤어요. 다 안 봤어요? 다 안 봤어요. 아. 저는 해바라기는 그 당시에 안 보고 한 2, 3년 전에 봤어요. 저도 나중에 봤어요. 네, 네, 나중에. 저는 나도. 이게 약간 2, 3년 전이나 2, 3년 후에. 그러니까 개봉한, 아니, 그러니까 아니, 보기를... 지금부터. 아, 진짜? 아,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얼마 전에 봤어요. 아, 왜냐하면 네. 이제 포털이나 이런데, 뭐, NBA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면, 릅태식이 돌아왔고. 돌아왔구나. 컷태식이 돌아왔고.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찾아보니까 해바라기라서 그렇게 해서 저는 봤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기자 평론가 평점은 5.5점인데, 네티즌 평점은 9.2입니다. 이게 전설의 토렌트 천만 영화. 사람들이. 저희가 일단 맛을 보면서 또 영화 얘기를 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기본을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네네네. 후라이드. 오태식 후라이드. 예. 자, 이거. 저기 나다 씹새끼에서 빵 터진 형님도 드려야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여기 저, 그, 여기 그, 저 뭐야, 좌석이 있어요. 아, 저기. 이게 후라이드이기 때문에 양념 같은 게 있네요. 어, 물티슈도 있고. 케찹. 와. 어, 형, 형 스타일이다. 뭐야? 케찹 주는 건 내 스타일. 치킨에 케찹 주는 경우 많지 않죠? 아, 봤어. 여기서 저는 점수. 어. 만점 드립니다. 왜냐면 형 케찹 찍어 먹거든. 남자는 여기도 있고. 와, 다 있어. 와, 다 있네. 아, 근데 이거 감자튀김 때문에 준 건가? 아, 감자튀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감자튀김이 여기 근데 플러스로 지금 같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네네. 일단, 저 손님이 가져가시죠, 좀. 자율배식입니다. 무려 130만 관객입니다. 130만. 저는 조판소도 기대됩니다. 아, 예, 또 다 드리겠습니다. 그 김병욱 씨 좀 좋아. 아, 김병욱 씨. 김병욱 씨가 예전에 저희 동네 설렁탕집에서 보죠. 다리 드세요. 아, 부천, 부천 사는데. 그래서 부천에서 예, 설렁탕이구나. 이렇게 멘트 많이 할 거면 여기 옆에 앉으세요. 예, 예, 예. 아니, 앉으셔도 되는데 굳이 저기 앉으. 그냥 먹을 거야. 아, 근데 굳이 여기 앉아 계시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선배님 여기 와서 멘트를 좀 드려야 됩니다. 멘트. 고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앉으세요. 어? 힘들어, 힘들어. 맛있어? 미숫가루 맛이 나지? 미숫가루? 아, 뭔지 알겠다. 고소한 맛이 난다는 거죠. 약간 이제 곡물, 해바라기, 씨 그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 아닌가? 맞아, 맞아. 아, 미숫가루 맛이 나는데 나는? 여기 써있길 독자적으로 개발한 오태식 해바라기 치킨만의 전용류를 사용한다. 그래서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 괜찮다. 야, 이거 고소한 맛이 좋네. 고소하다.
그 되게 씨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씨 맛이 많이 오는 건 아닌데 씹고 나서 닭맛 다음에 이 마지막 남은 향기로 고소한 향이 마치 방앗간 살짝 지나가는 느낌? 그 느낌이 납니다. 네. 원래 닭을 이렇게 드세요? 네. 좀 어울리지 않네요. 왜요? 언제 아, 좀 살이 많이 싹다 뜯으실 줄 알았는데 후라이드는 일반적인 후라이드인데 저는 이 마지막에 남는 그 고소한 맛. 고소한 맛. 씨앗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씨앗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향이 나서 전 너무 좋았어요. 괜찮네요. 예. 네. 네. 고소해. 네. 토하는 줄 알았어. 수민이 이거 병진이 형 나가 뒤지기 싫으면 이건 뭐예요? 이게 병진이 형 간장치킨. 아. 예. 날개 하나 가져가십시오. 알았어. 손영이 날개 가져가시죠. 손영이 저기 닭을 드실 줄 아시네. 저는 아까 다리로 먹었으니까 이걸 뻑살로 먹겠습니다. 어, 좋아요. 자, 이게 병진이 형 간장치킨입니다. 옛날 탕담맛 난다. 이거 맥주 안주다. 완전. 조금 달다. 달짝지근하네. 조금 황해 보셨나요? 봤죠. 아저씨는 보셨나요? 봤죠. 싸움의 기술. 봤죠. 과연 어? 아저씨의 첫 회식, 그 다음에 여기 해바라기의 오태식, 그리고 황해의 면정학, 그리고 저 누구야? 백윤식. 싸움의 기술 백윤식. 넷 중에 누가 제일 싸움을 잘하나? 싸움을 잘하는 걸로 본다면 저는 아저씨 원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리에 남는 거는 면정학의 그 족발로 사람 죽이는 거. 아, 그거 진짜 무섭더라고. 네. 약간 형 맞나 본데? 평가 좀 해주세요. 간장치킨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그 다음에 달달해요. 간장치킨은 달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라면 드시나요? 짜지 않네요. 안 짜? 네, 짜지 않습니다. 원래 간장에 간장치킨이 많이 먹으면 좀 물려요.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술안주라고 그러는 게 마냥 저냥 먹는 것보다는 간산을 그렇죠, 유명하지. 딱 하는 그런 맛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교촌치킨 간장과는 완전 다른 맛이에요. 훨씬 더 달짝지근한데 오히려 짭짤한 맛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네, 그래서 저는 좋아요. 저는 이거 약간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좀 매콤함도 남아있네요. 살짝. 네, 살짝 매콤함도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허니치킨이랑 맛이 크게 다르지 않아. 허니콤보. 허니콤보. 아니야. 나는 그래? 허니콤보보다는 좀 덜 달아. 허니콤보보다는 덜 달고 허니콤보보다는 덜 자극적이고 허니콤보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네, 네. 허니콤보를 좋아하는데 그렇죠. 약간 괴가 좀 다른 달라요, 느낌? 달라요. 그런 맛하고 달라요. 지금 잘못된 평가를 하고 계세요. 네. 맛은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맛은 주관적이지만 이 정도면 이... 형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근데 맛은 주관적이지만 이 표현은 좀 많이 좀 가지 않았나. 혓바닥이 뒤집어지지 않았나. 아, 예, 이렇게요. 예. 네, 네. 어, 뒤집어진다.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네. 해봐. 이게 우성은 뒤집어져. 아, 나는 나 열성이야. 너 뭐야? 어, 전 뒤집어져요. 해봐. 아, 형은 혀를 가지고 아주 그냥 난장을 피우더라고. 전 세이크로바도 만들죠. 그러니까, 봐봐. 오, 이거 봐. 아, 오, 되게 좀 그렇죠. 자, 그다음 조판수 양념치킨. 조판수가 이제 김병옥 씨, 전 선배님 쓰고 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태 지금까지 오? 종합적인 평가 좀 어떠신가요? 아, 저 만족스럽. 어, 괜찮은가요? 네, 괜찮아요. 이게 기본 양념이야. 아. 근데 느낌상 약간 페리카나 처갓집 멕시칸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왠지 윤기가 흐르잖아. 옛날 스타일 양념인 것 같아. 맞아. 야, 이거는 근데 좀 닭다리나 이런 게 크다. 어, 그 묵직묵직해서 난 느낌 좋은데? 어. 허벅지 살이 맛있잖아. 그러니까요. 네. 어, 이거 선배님이 아니, 잘 가져가셨어. 나는 이번에 날개를 먹겠습니다. 이거 먹기가 쉽지 않네요. 커서. 그러니까 저거 봐. 저 정도면 거의 타줘야. 이 조판수가 영화상에서는 그 병진이 형이 이제 병진이 형 나가 뒤지기 싫으면 그럴 때 얘기를 하죠. 거기서 저 병신 새끼 저 그러면서 예 그죠. 와 진짜 이거 진짜 이것도 처갓집 양념성당 같은 약간 케찹 맛이 나네. 케찹 맛이야. 대단히 독특한 맛보다는 기본에 딱 우리 치킨 맛 거기에 플러스 요 캐릭터성이 좀 부과된 게 느낌이 아닌가. 전 옛날에 처갓집 양념통닭을 먹는 듯한 느낌이 옛날 스타일. 네, 그리고 이제 양념이 요즘은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양념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좀 덕지덕지 붙어있고 질펀하게 붙어있죠. 네, 근데 이게 이 식감도 나쁘지 않고 또 케찹 맛이 강하게 나서 케찹 맛. 요것도 저는 아까랑 비슷하게 아이들 입맛이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분들 있잖아. 보통 나 애기 입맛이야.
적당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BBQ 양념치킨 맵잖아요. 그거랑 완전 성격이 달라, 달라. 다른. 네. 형 어떤 거예요? 어, 그 형 오늘 운이 뭐 여기 완전히 닭살인마야. 섞이시대요? 어제 말 들어봤는데 형이 한 거야. 네가 안 한 거야. 그때 닭도리탕 했을 때. 그러니까. 섞이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장도 먹어봤고 양념도 먹어봤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부드럽네. 달큰하고 부드럽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맛이 혓바닥을 세게 공격하지 않아요. 자극적인 스타일이 아니야. 제가 혀가 약해요. 그래서 뜨거운 거, 매운 거 많이 못 먹습니다. 그 우리가 아마 먹방 영상 보시면 형이 뜨거운 거 먹을 때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빡 오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형은 좀 잘 맞겠는데? 전 좋아요. 새콤한 맛이 있습니다. 있어요. 새콤한 맛을 딱 먹었을 때 와 옛날 치킨 맛 난다. 옛날 양념 맛 난다. 요즘은 양념들이 센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어떤 섞이면서 자극적이기도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와 씨. 진짜 내가 먹어본 치킨 중에 제일 맛있어요 이런 거 아닌데 근데 요즘... 무난하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맛이야 괜찮아 자 그러면 오라클 이건 순살이고요 이게 매운 양념이에요 레드 이게 왜냐면 이런 기대된다. 요즘 기호도 필요하니까 이게 이제 오라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이제 나이트클럽 약간 매운 겁니다 살짝만 드세요 네. 매운 거가 어느 정도의 강도일지 궁금하네요 네 저 혼자 뭐 혼자 방송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선배님 왔어요 네네네 매워요? 아니 전혀? 그래요? 안 매워. 응? 어이? 이거보다 확실히 매운데 내 입맛에. 그래요? 아니야 안 매워. 안 매워. 이건 할시 아니야 그러면. 똑같아. 나는 전혀 느낌이 없어. 맛이 다르긴 해요. 아니? 있어? 있으면 돼. 아 이거 색깔이 달라. 색깔이 다르네. 그러네. 네. 그래 그럼 이상하다니까 맛이. 이거보다 확실히 매운데 내 입맛에. 그래요? 똑같은 맛인데 뭐 더 맵다고 진짜. 저 피용신 새끼들. 아니 먹방하는데 이런 걸 안 들으면 어떡해. 너무 다르지 않았어요? 난 좀 매운데?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형 밥 먹을 때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야. 네. 자 가봅시다. 소민이 하나 드시죠. 이거 색이 달라. 나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아! 매워? 진짜? 확 와? 너 내가 봤을 때 이거 먹으면 딸꾹질 난다 너. 형 진짜? 조그만 거 줘. 형이 조그만 거. 이거. 내가 지금 작은 거 먹었거든? 근데 맛있게 맵다. 맛있게 맵다. 아, 안 돼. 주원 너 괜찮아? 들어가자마자 고추야. 와! 근데 근데 맛있게 맵다. 불닭볶음면 같아. 아 맵다 이 씹새끼야. 나 그러니까 매워요. 저도 매운 걸 즐기지 않는데. 아 근데 아, 큰 거 먹어봐. 근데 이게 뭐 불닭볶음면처럼 맵다 이건 아닌데. 저는 못 먹죠. 네. 근데 매운맛의 강도를 봤을 때는 그 강도가 센 매운맛은 아니에요. 야, 두 개가 쌓이니까 맵네. 매콤하다. 아 이거, 매콤한 건 아니지. 맵지. 이거 나 개운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불닭이 오면 불닭 볶음면이 5다 얘는 4? 3.5? 3.5 불닭이 오면 나는 2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뭐 그 정도 아니야 이거 충분히 매워요 이거 되게 매워 두 개 먹으니까 확 매워 아니야 내가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제가 하나밖에 안 먹어서 그런가? 네 작은 걸 드셔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하나 더 아주 좋은 정신이에요 아니 근데 되게 맛있게 매워 그렇게 이것도 좀 작은 거로 드세요 그래도 어제 형 뭐지 매운 거 일부러 형 혓바닥은 그냥 벗어 나오네 아, 저 정도 동화뱀 아니야? 불닭볶음면 비교했을 때는 반 진짜? 정도밖에 안 된다 아무리 많이 봐도 왜냐하면 이게 안에 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불닭볶음면은 진짜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형이 불닭볶음면은 유독 좀 더 매워하니까 근데 아, 이거는 아마 그건 면과 살이라는 차이도 좀 있을 아니야. 거야 그러면 이거는 괜찮아요 계속 손이 가네 이거 어 이거 좋아하시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손변님은 뭐가 제일 괜찮으세요? 프라이드 기본 형은 저는 간장 간장하고 양념 저는 좋죠 아 요거 이거 부드러워서 형 더군다나 형은 일단 케찹 온 거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네. 프라이드도 저는 좋아요 괜찮아요 저는 원래 프라이드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 네 개 중에 양념이 제일 맛있어요 양념 네. 저는 이거 저 이거 요 정도면 아 그냥 매운 거 가끔 먹고 싶을 때 있거든요 땀 내고 싶을 때 그때 적당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네요 그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엄마 아빠가 양념을 먹고 싶은데 그치 애들하고 같이 먹기 위해서는 양념 먹기에 좀 그래 매운 양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후라이드 그럴 때 이제 해바라기 아줌마 반반치킨을 그러게 그래도 되지만 양념을 시켜도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양념 부드러운 양념이니까 큰 문제 없다 없다 오, 예. 양념을 나고.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양념 맛있네요 근데 할게 아, 그리고 이거 맵네요 맵다니까 맵지 이게 오지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이랑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아 맞아 뒤에서 봬요 아 내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그 극중 이름이 철호 그 있잖아요. 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님,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매장감은 있을 수도 있어요. 매장감은 철어무. 아, 무. 철어무. 철어 닭똥집 이런 거. 치킨까지는 좀 그렇고 약간 서브로. 대르치킨은 그것도 나오자마자 드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철어무 정도는.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평가 한마디씩 하고 이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형은 괜찮은 동안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저는 9점 주겠습니다. 오! 다 마음에 들어요. 오, 괜찮아. 나도 왜냐면... 나쁘지 않아. 전체적인 10점 만점에? 저는 8점. 8점. 네. 저 8.5. 아, 8.5. 저도 괜찮은 정도. 저는 이제 그 일단 살 자체가 많이 이게 붙어 있어서 통닭을 먹는 식감이 되게 좋아요. 예, 예, 예. 뜯을 수 있는 살이 많아서 훌륭합니다. 만약에 치킨을 3번 시킨다. 3번 중에 한 번은 시킬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병진이었으면 나가랐을 때 나가요? 아, 해바라기가 나가랐으면? 존나 나가야죠. 저는 바로 뛰어갑니다. 네. 저는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면서 나가는 거죠. 저는 의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때 변절하겠습니다. OTC 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나가는 거죠. 옆에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아, 싸워? 나가는 게 아니라 싸우겠다? 네. 불편한 몸으로. 불편한 몸으로. 오. 그 정도는 있어요. 오태식이 가서 죽을 텐데? 같이 죽는 거죠. 오, 진짜. 꼭 그렇게 애야 속이 우려내냐? 맹구 아니야, 맹구? 새끼들. 콧구멍, 그게. 야, 콧구멍이. 그 김대원 짤방 있어요. 네. 혹여 훈련했냐? 야! 네, 500원 들어갈 텐데. 네. 이용료 씨처럼. 뺑고.